이번 시간엔 한 매듭 2회, 3회전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 바깥에 한 매듭. 끝높을 가지고 여기 오른편에 세번 감아줍니다. 둘, 셋. 뭐 많이 감아주면 좋겠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이 부분은 조여지니까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할 때는 당겨주면 공간을 확보해 주시겠죠. 한 매듭은 쉽게 풀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 바깥에 한 매듭. 끝가닥을 오른편에 3회전. 하나, 둘, 셋. 회전수가 많을수록 인장 강도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서, 잡고, 좌우 흔들어주면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한 매듭 이외에 후, 오른쪽 편에, 오른쪽 가닥에 3회전한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해체할 때는 이긴 너프를 당겨주면 되겠죠. 당겨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서, 한 매듭. 바깥에 한 매듭. 오른편 로프 가닥에 3회전. 여기서는 당겨주면 인장 강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부분은 한 매듭을 2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겹 로프에 원노프를 당긴 후 1회전 풀림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겹 로프 고정대에 감고 원노프를 당겨줍니다. 여기서 끝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고 한번 완전히 회전해서 풀림 매듭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풀리지 않죠. 집어넣기 때문에. 두 겹으로 고정대에 감은 후 원노프 당겨서 끝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감은 후에 완전히 감는다는 것은 360도 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넣어주고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노프를 당겨서 끝노프를 새로운 고리에 통과시켰죠. 여기서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림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풀기 쉬운 매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겹으로 집어넣은 거죠. 매듭으로 매우 유용한 생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고정대에 감은 후
원노프 지점에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꼬아서 오른편에 분리미덕으로 넣어줍니다. 되겠죠? 좌우로 흔들어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뒤틀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자, 감은 후에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회전해서 끝노프를 풀린 매듭으로 넣어서 당길 때에는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끝노프를 고리 속에 넣어주게 되면 뒤집어져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대면 고정대에 밀착하지 않고 당기면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고리를 만든 후에 풀린 매듭으로 집어넣어 줬죠. 상태에서는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가닥을 고리 속에 삽입해 놓으면 공간을 줄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뒤틀려도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엉성한 상태에서 당기면 풀려나는 수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고리를 만든 후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줘야 합니다.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 당긴 후에 끝노프를 고리 속에 넣게 되면 안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